약간 이거 가면은 저는 도시락 반찬에도 넣어줄 거거든요. 그래서 고추장을 좋아해서 고추장에 조금 졸여줄 거예요. 간장 한 반컵 정도. 단 걸 싫어해서 웬만하면 단 건 안 넣을 거예요. 아까도 식용유는 안 넣고 올리브유에 살짝 볶다가 물 붓고 익을 정도 되면은 그리고 뜨거운 맛 이런 거 제거할 필요 없어요. 제가 채썰어 가지고 한 번만 아까 헹갇힌 거예요. 그러다가 짜자지면은 한 10분 정도 돌리면은 이거 저절로 익는 게 딱딱하게 되거든요. 고추장을 좋아해. 고추장 음식 뭐든지 옛날 식성 있잖아요. 고추장, 된장 집밥 좋아하는 것들이에요. 나중에 이게 약간 투명해지면 뭐라 해야 되나요? 간이 약간 벽이면서 사극하면서 쫀득해져요. 저는 사각한 거 좋아해서 어느 정도면은 우리가 간이죠. 맛있어요. 보충제 때 이제 얼음 반찬이니까 마늘 나중에 조금 뭐 바스다시게 마늘 많이 넣어요. 마늘에 홍초 땡초 이래가 이래 졸이면 끝이에요. 구슬 쉽죠? 뭐 냉동에 둔 마늘이다. 그렇죠. 마지막에 내나 참기름 깨소금 당근 감미를 좀 하시는지 웬만하면 싱겁게 하려고 하는데 모든 음식은 간이잖아요. 간. 전문 요리사 아니에요. 저는 그냥 집에서 밥에 먹는 거 좋아해서 도시락 반찬도 사고 하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쉽게 생각해요. 섬유질이 많아가 냄비에도 좋고 좋은 식품이죠. 맛이 없잖아요. 먹은 음식 하는 게 그럴 때는 약간 매콤한 맛에 단거를 넣어도 되겠죠. 저는 안 넣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. 오늘 우엉요리 좀 센 거는 차에 만들어 먹으려고 건조시켰고 부드러운 거 올려가지고 채 썰어가지고 채 안 썰고 반달 모양 날게 해도 돼요.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. 다 된 것 같아요. 콩하고